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영진입니다. 백종화 해설위원 체크하겠습니다. 송주희 감독이 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윤영길 골키퍼, 백포의 김혜인, 정영아, 손다슬, 박세라, 앞선에 김혜지, 이선에는 박예은과 손윤희, 전방에는 나희, 서지현, 김상은이 나옵니다. 경주는 확실히 이제 오낙 골키퍼, 백포의 최운정, 윤희선, 박다혜, 신민아, 앞선에는 송아리와 이하림, 장은미, 전방에는 이예은, 박은선, 허지현이 나옵니다. 자, 힘차게 휘슬을 올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경주 한수원, 화면 오른쪽에 서울시청이 자리합니다. 일단은 서울시청이 시작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준비를 한 서울이고, 네. 경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승점 3점이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면은 나희 오른발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나희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 역시 저 위치에서 파워는 네, 나희 선수를 막을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을 정도로 예. 굉장히 또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때문에 네. 플레이오프전 마지막 맞대결에서 확실히 또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자, 머리에 맞고 나희 돌면서 그대로 어허. 오른발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크로스들이 허용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대로 오른발 어허. 왼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오늘 일단은 경주는 있어요. 그렇죠. 네, 수원이 이번 시즌 인천과 경주에게 또 승리를 가져오면서 이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 원터치 서지현! 서지현! 골! 전반전 균형이 무너집니다. 서지현의 득점. 아, 이번에는 돌려놓는 한 번의 패스가 완벽하게 라인을 무너뜨리면서 서지현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요. 네. 네, 서지현 선수 또 속도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박스 안쪽에서 또 정확한 마무리를 통해서 방해 없이 정확한 마무리를 가져가면서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줬죠. 네. 아, 서지현 선수가 저는 친정팀의 골을 넣었기 때문에 네. 셀레브레이션은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김상은 선수와 찰칵 셀레브레이션, 또 손흥민 선수를 떠올리게 하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또 이 장면에서 이 돌려놓는 한 번의 패스 너무나도 라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면서 정확한 득점 장면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박예은 선수의 완벽한 패스,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서지현의 득점. 오나 골키퍼가 각도를 좁히기는 했습니다만 네. 파포스트의 공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골문 구석으로 또 정확하게 슈팅을 가져갔던 서지현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번엔 오나 골키퍼라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자, 이 셀레브레이션이었죠. 네. 여기서 이제 좋아 한 다음에 김상은 선수를 찾았습니다. 계속해서 네. 카메라를 또 찾으면서 네. 네. 자, 멋진 셀레브레이션이 나왔고요. 자, 양 팀의 점수는 현재 1대0 선수고 네. 확실히 오늘 같은 경기에서 자, 박은선 빠르게 슈팅! 골포스트! 슈퍼세이브 윤영근! 자, 마지막에 윤영근 선수의 손에 맞고 골대까지 맞는 듯한 장면이었는데 네. 자, 부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네, 정말 허를 찌르는 세트플레이였거든요. 네, 여기서 패스가 나갔고 슈팅은 윤영길 골키퍼가 예. 네. 우선 여기서 허지현 선수가 곧바로 발을 갖다 냈고요. 윤영길 골키퍼가 막아냈네요. 그래서 왼쪽에서 달려갑니다. 곧바로 중앙 쪽을 선택합니다. 그 정면 박은선 오른쪽으로 내줬어요. 좋아요. 잡아놓고 슛!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빠르게 공격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예은 선수의 돌파가 굉장히 좀 빛을 한번 발했고요. 네. 그러면서 가운데에서 박은선 선수가 끝까지 또 키핑을 해주면서 오른쪽에 들어오던 장은미 선수에게 내주는 모습, 그리고 장은미 선수의 슈팅이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역습 과정에서 이런 날카로움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경주 입장에서도 오른쪽으로 연결 서지현 크로스가 높게 갑니다. 반대편에 나희, 앞에는 신민아, 나희 벗겨냈어요. 나희 뒤쪽 김상은 골! 김상은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나희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신민아 선수를 좀 이겨내면서 안쪽으로, 박스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김상은 선수의 위치가 좋았고, 그리고 슈팅 퍼스트 터치가 완벽하게 앞쪽의 수비를 이겨낼 수 있는 퍼스트 터치가 나오게 되면서 슈팅 각도까지 만들어내는 김상은 선수였거든요. 그 슈팅 또 골문 구석으로 또 가면서 오은하 선수가
손에 닿긴 했지만 그래도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되는 걸 막아내는 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상은 선수가 이번에는 셀레브레이션을 안 하는군요. 네. 자, 잡아놓고 오른발 오나 선수의 왼손에 맞기는 했습니다만 그대로 오른쪽 골문 구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아, 저기서 한번 이제 앞쪽에 있는 송아리 선수를 속여내는 장면이 굉장히 또 유효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앞쪽에 또 수비가 시야를 좀 가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나 골키퍼도 반응이 한 타이밍 좀 늦게 되면서 득점으로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동료 선수들과 기쁨을 나눴던 김상은 팀의 두 번째 득점, 그리고 이제 스코어는 2-0. 경주 입장에서는 최선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손윤희가 오른발로 높게 띄웠습니다. 나이의 헤더 반대편! 수비가 우선 처리합니다. 네. 자, 우선은 마지막에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김혜지의 오른발. 이번에도 높게 헤딩! 네. 오나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두 차례 이제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좀 위협적... 박세라가 오른쪽으로 빼줬고 잡아놓고 서지현 또 한 번 밀어줬습니다. 좋아요. 박세라의 스피드, 박세라 크로스 낮게 슈팅! 자, 마지막에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갑니다. 박예은. 그렇죠. 이번에 오른쪽 측면에서 박세라 선수의 오버래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네, 주고 다시 돌려받으면서 앞쪽의 공간을 완벽하게 열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쪽으로 들어가던 이제 크로스 박예은 선수의 발끝에 닿으면서 좀 각도를 바꾸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볼이 좀 살짝 뜨면서 득점까지는 연결되지 못해 좀 앞쪽으로 보내는 선택을 통해서 박은선 선수의 머리를 좀 높이를 한번 활용해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서울시청 입장에서도 그 세컨볼 찬스에서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장면들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네. 프리킥을 시도하기 직전에 조혜미 주심이 전반전 종료 휘슬을 불었습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2-0. 서지현과 김상은의 득점으로 두 점 차 리드하는 경주입니다. 그렇죠. 서울시청의 프리킥 기회. 네. 있었지만 자 곧바로 자 전반전을 종료시켰던 조혜미 주심.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서울시청, 화면 오른쪽에 경주 한수원이 자리합니다. 네, 굉장히 빠르 접어놓고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달려가면서 크로스 뒤쪽 마지막 수비 클리어. 우선 서울시청 자 박스 근처에서 김상은이 가져왔고요. 오른발로 높게 띄웠습니다. 헤딩 막아냅니다. 오나 골키퍼 빠른 반사신경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붙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른발로 높게 띄웠습니다. 수비 헤더! 아하! 지금은 박은선 선수의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네, 박은선 선수가 끝까지 따라갔던 상황인데 네. 정확하게 또 머리에 맞지 못하면서 이 클리어링이 그대로 골문으로 향하고 말았고요. 자, 순간적으로 머리를 조금 감싸지웠던 박은선. 네. 이렇게 되면서 경주 한선이 이제 석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그렇죠. 경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에서 사실 골득실을 좀 줄여낼 수 있다라면은 현재 오늘 경기 전까지 이제 인천과 경주의 골득실 차가 5점 차였거든요. 네. 네, 이 5점을 좀 줄여 나가면서 마지막까지 좀 우승 정규 시즌 우승에 대한 부분들을 끝까지 좀 가져가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득점 하나하나가 굉장히 또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 포드 역할을 맡고 있는 박은선이지만 자 높이가 있기 때문에 또 세트피스를 막아내기 위해서 수비에 가담을 해줬는데요. 네. 박예은 흔들면서 패스 연결 접어놓고 서지현! 왼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네, 확실히 지금 또 압박을 통해서 볼을 뺏어냈고 서지현 선수가 또 측면 쪽으로 흔들어주면서 박예은 선수가 앞쪽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거든요. 네. 그리고 박예은 선수의 또 좋은 패스 첫 터치가 또 좋았기 때문에 슈팅 공간을 만들 수 있었고 오른발 슈팅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라는 모습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번에는 연결이 볼이 됐어요. 볼이 빠졌습니다. 자, 이예은 접어놓고 이예은 넘어졌는데요. 휘슬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예은 선수가 슈팅 타이밍을 완벽하게 왼발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자, 김소희 왼쪽 벗어납니다.
네, 이번에는 벽 사이로 통과가 되는 슈팅이었는데 네. 아, 이 슈팅이 골문을 살짝 벗어나면서 서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쉬운 찬스가 또 계속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자, 조금 전 김소희 선수의 슈팅은 굉장히 날카로웠는데요. 그렇죠. 이 벽 사이를 통과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하지만 또 정확하게 벽 사이를 공략을 했던 김소희 선수 살짝 벗어나긴 했습니다. 자, 김혜지의 패스. 김상은 달려갑니다. 김상은 살짝 이레스에게 이레스 접어놓고 골!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레스. 아, 일단 김상은 선수가 위치를 워낙에 잘 가져간 상황이었고 네. 네, 그리고 한번 접어내면서 상대를 속여냈거든요. 그리고 돌파에 들어가던 이네스에게 힐패스. 아, 굉장히 또 멋진 득점 장면이 나왔던 이제 경주한 선이죠. 자, 지금 여민지 선수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신민아 선수가 부상이 좀 있나요? 일단은 이네스 선수가 좀 부딪히는 장면은 있었거든요. 네. 네, 부상이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교체 투입된 이네스 결국 팀의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네. 그래서 충돌하면서 조금 넘어졌던 신민아 선수였고 그렇죠. 김상은 선수가 안쪽으로 잘라 들어가는 듯 하면서 이네스에게 연결. 이네스는 침착하게 오너 골키퍼를 제쳐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뭐 여기서 김상은 선수의 플레이가 워낙에 침착했고요. 그리고 이네스 선수도 정확하게 이제 오너 골키퍼까지 제쳐내면서 비어있는 골문을 정확하게 또 공략을 해줬습니다. 네. 아, 이 패스가 워낙에 좋았네요. 이네스의 득점 이후에 자, 김상은 선수와 많은 하이파이브 네. 그리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아, 올라갔어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골! 이네스! 교체 투입 이후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네, 이번에도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가 워낙에 날카로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 이네스 선수 프리헤더를 통해서 팀의 다섯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네스 오늘 정말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코어는 5-0. 그렇죠. 최근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이네스였고 아, 오늘 경기에서도 멀티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되면은 나희 선수와의 득점왕 경쟁을 또 불을 붙이고 있죠. 그렇죠. 네. 이네스는 이 득점이 이번 리그 정규리그에서 이제 10호 골인데 네. 교체 투입 이후에 정말 날카로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아, 여기서 워낙에 이제 크로스가 날카로웠기 때문에 네. 이네스 선수의 위치를 이제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서울 선수들이에요. 자, 정말 느낌 있는 셀레브레이션. 그렇죠. 확실히 선수가 멀티골을 또 기록했고 서울시청의 박은선 선수가 아쉽게도 자책골을 넣으면서 그렇죠. 현재 점수는 5점 짜리 한 번! 골! 또 한 번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신민아 선수의 자책골로 기록이 될까요? 아무래도 좀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크로스의 궤적이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네, 그러면서 앞쪽에 있었던 경주한수원 선수가 이제 슈팅으로 가져가지 못했는데 바로 뒤쪽으로 따라가던 신민아 선수의 몸에 맞고 다시 한번 득점이 나왔습니다. 오나 골키퍼가 곧바로 신민아의 등을 조금 쳐주면서 네. 괜찮다라고 위로를 조금 전해주는 듯한 장면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일단 네, 뭐 팀 분위기상 어떻게든 이제 좀 수습을 해야 되는 이제 베테랑 선수로서의 역할이었던 것 같고 네. 네, 앞쪽에서 처리하지 못했거든요. 김인지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낮고 빨랐는데 서지현 선수가 처리하지 못했는데 아, 따라 들어가던 신민아 선수의 몸에 맞고 득점으로 연결되고 마네요. 아, 오늘 서울시청은 좀 어려운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백종환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경주한 수원의 이제 김인지 선수의 크로스 궤적이 너무나도 날카로웠는데요. 있어서 조금 힘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이 장면에서 좀 유효한 장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유영아와 그리고 장창이 준비합니다. 장창의 왼발! 유령글 펀칭! 아, 이번에는 장창이 굉장히 또 정확한 프리킥을 시도를 했거든요. 네. 힘이 완벽하게 실리지는 못했지만 골문 구석을 향하는 이런 프리킥을 처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영글 골키퍼 약간 정면이었어요. 네, 장창이 높이는 손다슬 오른쪽 연결
자,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하나생명 2021 WK리그 18라운드 경주한수원과 서울청의 경기 스코어 6대0 경주한수원이 대승을 가져갑니다.